식량 자급률하고 곡물 자급률은 좀 차이가 있고요. 저는 이제 먼저 식량 자급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식량 자급률은 한 나라의 전체 식량 소비량에서 자국산 식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거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식량 자급률이 2021년 기준으로 44.7% 정도 됩니다. 50%가 안 됩니다.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쌀은 거의 한100% 저희가 자급이 가능해요. 그런데 문제는 밀 같은 경우 밀 자급률은 0.8%입니다. 거기다가 1%가 안 되는 예, 0.8%요. 콩이 사실 콩이 우리나라 원산지거든요. 저희 두만강이 콩 두자를 써가지고 콩이 많은 곳이 두만강이 콩 원산지인데 우리나라 콩 자급률은 30%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곡물별로 차이가 많은 게 문제고요. 물론 그 원인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WTO 때문에 우리가 의무 수입량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고 또 식습관이 서구화돼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은 뭐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인 거고요.